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이진곤 경희대 객원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미군 수뇌부가 동시에 우리나라에 온 것도 드문 일인데요. 기자회견은 더더욱 이례적입니다. 한국인들은 북한 위협에 너무 낙관적이다. 결과가 참담할 거라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꺼낸 말들이 자산을 총동원해서 한반도로 보낼 수 있다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민분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지금 예방공격을 백악관 측에서 또 미군 측에서 한국민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건가라고 말이죠. 알려줄 뿐더러 혹시 그에 대해서 북한이 반격 또는 북한이 먼저 선제공격을 하게 되면 네. 미군의 모든 핵심 자산을 동원해서 한국을 확실하게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안보 공약을 하는 것인데 네. 사실은 뭐 지금 미군 그 거의 뭐 총사령관들이 각 분야의 총사령관들이 와서 이런 그 사실 우리 국민들이 좀 겁을 낼 만한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웬만한 네. 폭격기들을 한반도에 데리고 오느냐 가지고 오느냐 결정할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태평양 사령관은 한국에 전쟁이 발생하면 이 전쟁을 총지휘하는 사람이고 네. 전략사령관 핵을 비롯한 모든 핵자산들을 다 총결제하는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한국민들은 너무 조금 태평한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미국에 대한 한미동맹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의지를 보여라 한국 국민들도 네. 이러한 어떤 그 주문이다 이렇게 또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은 이번 UFG 훈련은 안 왔지만 네.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 또는 공격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거의 뭐 한 72시간 전에는 북한이 지금 뭐 가장 위험한 무기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핵무기를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자산들 예를 들면 B-52 폭격기, 네. B-2 스텔스 폭격기, B-1B 전략 폭격기, 그리고 핵잠수함. 핵잠수함 안에는 또 이제 핵미사일이 장착된 핵잠수함. 네. 그리고 이제 북한 평소에도 북한 평양으로 방공망, 레이더 기지를 폭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평양에 들어가서 폭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들. 네. 이 모든 것들을 총지휘하고 더 많은 이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는 항공모함 한 3척 정도. 네. 지금 이제 UFG 훈련에 항공모함 한 척도 안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우리 동북아 주변에 항공모함 3척, 칼 빈슨, 로널드 네. 레이건, 그리고 그 존 C. 스테니츠, 이렇게 해서, 시어도 루즈벨트, 실수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이렇게 해서 3척이 이 동북아 주변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언제든지 이 한반도로 집결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안보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네.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네. 뭐 UFG 훈련에 인원이 줄었다고 하지만 방어훈련 인원은 줄고 참수훈련 외곽에서 북한을 때리는 인원은 증강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북한은 점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괌 영토 포위 공격 장면을 이제 내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무자비한 보복을 면치 못할 것. 북한의 영상 먼저 보시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바지 같은 괴뢰군부 허전광들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 대결 광기를 부려대며 날이 갈수록 푼 수 없이 놀아대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에 연이은 대성공으로 해서 상전인 미국까지도 언제 어느 시각에 저들의 몰이 위에 핵불벼락이 쏟아질지 몰라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뒤를 감당하지도 못할 주제넘을 계기로 얻을 것은 불손하기뿐입니다. 괴뢰군부 허전광들은 현 사태의 본질도 분간 못하고 붙는 불에 키질하며 잔망스럽게 놀아대다가는 남조선부터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김정은의 자맹과 함께 어떻게 북한이 움직이고 있을까? 정중동 현재 김정은은 최전방 부대를 암행 시찰했다. 우리 군 GOP에서 1km 떨어진 북한군 소초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정부 소식통의 발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연천 지역이라고 하죠. 네. 그 연천 지역에는 우리 군의 5사단 그리고 28사단이 배치가 돼 있는데 연천이 어딘가 하면 지난번에 목함지뢰 사건, 재작년이죠.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북한군이 우리에게 폭탄을 몇 발 날렸습니다. 작은 네. 폭탄. 그래서 우리 28사단에서 30몇 발의 포탄을 대응 사격을 했던 곳이 바로 연천이고 네. 아마도 거기가 연천 지역에서는 가장 우리 군사 분계선과 북한의 그 GOP가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알고 있는데 베티고지
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 주변에 지금 김정은이가 왔다 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연천 지역쯤에서 포격 도발을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지시를 내리고 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연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 네. 조금 혹시 평소와 다른 포성이 들린다든지 그 포탄이 떨어질 때 좀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들리거든요. 네. 그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면 즉시 댁에서 나오지 말고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대피 요령도 조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만약에 지금 뭐 괌을 향한 전략적 도발을 한다든지 네. 괌을 연상시킬 수 있는 사정거리를 구현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서 미국의 선제공격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제공격이 초대장이 되죠. 따라서 네. 북한이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미국을 향해서 할 수 없으면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럼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런 국지적인 도발을 하면 사실은 파주에서는 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파주는 군사 분계선에서부터 바로 민통선 바깥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파주에다가 포격 도발하게 되면 그 뒷감당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또 철원, 인제, 양구, 화천 이런 강원도 지역에 하면은 이 수도권에 줄 수 있는 공포감이 좀 적습니다. 네. 따라서 연천 지역이 수도권과도 가깝고 인구도 적고 해서 연천 지역을 공격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이미 한 봄 정도부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김정은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군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대비 태세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되겠고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도 조금 더 9월 한 10일 정도까지는 긴장을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불필요한 전쟁의 공포감은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아프간의 개입 그리고 군사적 옵션 실행이 백악관에서 나오면서요.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오늘 미국의 상원의원을 만나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99년 만에 개개일식을 보는 트럼프 맨눈으로 태양과 맞서려 하다가 옆에 참모가 꼭 선글라스를 쓰셔야 한다고 하니까 안경을 그제서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보는 그 장면을 저희가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특수 안경, 지금 그림자가 어디로 디디울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아니라 한반도일지 미국일지요. 일단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그 한반도 상황을 긴장 관계로만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전쟁 공포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이제 거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문제는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사 불여 튼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북의 도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건 뭐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그걸 공포스러움을 느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네.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도 지금 강경화 장관을 만났을 때 이 가장 1순위 옵션은 외교적인 노력이다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기 이전에 이 북한과 어떤 방식으로든 외교적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네. 것이고요. 북이 지금 뭐 앞서 잠깐 이제 그 굉장히 호전적인 동영상을 이제 보여주셨지만 원래 북한은 저렇게 호전적입니다. 사실은 저렇게 해서 다른 데를 이렇게 위협하거나 이런 방식들을 네.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저게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현대전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우리가 이라크전 2차 이라크전 할 때 그때 거의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TV를 통해서 전쟁 상황을 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봤던 것처럼 네. 심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북의 어떤 지금 위협이라고 하는 측면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종의 심리적인 측면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린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외부에다가 공개적으로 얘기함으로써 일종의 협상력을 높여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게 전쟁을 하더라도 저쪽에서 하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저쪽에서 죽는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이 나면 미군도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말이죠. 옛날에 너무 이제 이를테면 안보를 가지고 정권적 차원에서 안보를 이제 이용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네. 때문에 오늘날 와서는 사실은 안보 불감증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좀처럼 잘 놀라지 않습니다. 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와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것은 아마 저분들은 그렇게 위험성을 과시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좀 무감각하다 이 점도 있지만은 네. 대한민국 정부도 좀 무감각하지 않느냐 아마 이래서 대한민국 정부를 겨냥해서도 아마 한 말일 겁니다. 그래서 사태가 심각하다. 우리
특히 이제 저 문 대통령 경우는 뭐라고 했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 공격이라든가 이렇게 날 경우에는 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미군 저 미국인들 여기 있는 미국인들 외국인들 또 미군 주한 미군도 위험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듣기에 네. 따라서는 뭐냐면 자꾸 저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하지 마라 하면 뭐 저 남북한만 지금 어디 당할 줄 아느냐 미국도 네. 위험하다 이래서 미국 그 저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군 당국자를 좀 톤다운 시키는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은 미국으로서 들을 때는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저는 생각할 때 국민들은 평상시에 그 저 이 저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도 말고 하되 네. 다만 경각심은 가져야 될 것이고 네. 또 우리 정부는 뭐 그렇게 서로 저 미국하고 사이에서 서로 저 핑퐁 게임하지 말고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함으로써 그래서 합의된 그런 저 방안을 국민들한테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네.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신들까지 오늘 오산으로 방문을 했군요. 내일은 지금으로부터 저희가 21시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이 2시부터 20분간 실시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북한의 공격을 가정한 대피훈련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행안부가 민방위 훈련 맞아서요. 핵공격대 3단계 대피 요령을 소개했다고 하던데요. 네.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님? 일단 그 핵공격이 있었을 경우에는 네. 이른바 핵공격을 알리는 신호가 나서 5분 내로 지하로 대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지하 대피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주변에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지하철역이라든가 공공기관 지하라든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것들 평균 15m 밑으로 내려가는 곳들이면 사실은 폭발 피해라든가 방사능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그런 곳에 들어가고 나면 방사능이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비산됐던 방사능이 이른바 낙진이라는 것으로 내려올 때까지 최소한 24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24시간 이내는 절대로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24시간이 지나더라도 이제 낙진들이 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2주가량을 뭐 대비한 물이라든가 식량 같은 것도 갖춰놓으면 좋다고 하고요. 그때는 일단 지금 인터넷 통신 같은 것들은 사실상 쓸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파 라디오, AM이 통하는 단파 라디오 같은 것도 갖춰놓는다면 이제 정부로부터 소식통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못 할게요. 단파 라디오 참 오랜만에 듣네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말이죠. 행안부가 네. 지금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그 지금 저기 우리 저 양 변호사 저 설명해 주셨지만 그거 우리 국민들 전혀 몰라요. 네. 뭐 가출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가셔야 될지도 모르고. 5분 안에 지하로 대피요? 그러니까 네. 행안부가 이런 모든 것을 말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런 대비태세를 갖춰가지고 국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네.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핵전쟁에 있어서 느닷없이 지금 말이죠. 핵위협 네. 핵위험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 요령을 이렇게 저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면 오히려 네. 이것이 국민들 놀라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네, 행안부는 네. 좀 더 진지하게 어떻게 정말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네. 해가지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죠. 네. 여기서 나온 대피소 필수품 그리고 행안부에서 했던 요령 같은 거는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제대로 적시를 한 겁니까? 제대로 적시는 했지만 네. 전달이 이제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냐는 문제가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보도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방송의 막간에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테이블 밑으로 그 방석을 쓰고 들어가서 네. 이렇게 대피를 하라. 뭐 이런 그 안내 방송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에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 집이 건물이 무너질 확률보다 네. 핵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포탄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네. 따라서 핵이나 북한의 포탄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그런 그 대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네. 나는 그럼 지하로 가려면 어떤 방식으로 내려가야 되냐. 엘리베이터 절대로 타면 안 되죠. 네. 그럼 우리 건물의 비상 계단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 정도는 한 번쯤만 숙지를 하고 있어도 네. 피해를 아주 크게 줄일 수가 있고 또 이제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그 AM 라디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AM 라디오 저도 사실 지금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네. 왜냐하면은 요즘 라디오들은 USB로 충전하는 라디오예요. 그런데 네. 이 핵전쟁이나 북한의 어떤 그 포격이 시작되면 전기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네. USB 충전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건전지로 작동하는 라디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 그거 찾느라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네. 따라서 불편하시더라도 건전지로 작동하는 라디오가 집안에 한 대 정도는 있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배터리로 작동 가능한 여가계 그런 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오히려 한반도 전쟁이 나는 것이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본 듯한 그래서 방제 대비 용품 가방이라든지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흘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각오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미 경주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일본에서 생존 가방이라는 것들이 있다더라. 네. 이렇게 알려져서 인터넷에서 거의 불티가 날 정도로 많이 팔렸거든요. 네. 근데 그 저 정도의 어떤 생존 가방들은 집안에 하나씩 이렇게 구비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굳이 이제 생존 가방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비상용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이 그 우리 플래시 같은 거라든가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디오라든가 이런 것들 최소한으로 비상시에 어떻게 꾸릴 수 있는 가방들을 좀 준비하는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게 국민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많이 알려졌고 그때 방금 전에 이제 말씀 나왔던 것처럼 그때도 좀 약간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게 뭐냐면요. 도쿄도 방제 매뉴얼을 사람들이 다운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진만 났는데 우리나라 매뉴얼은 쓸 수가 없고 그렇죠. 국민안전처에서 제대로 뭔가 매뉴얼을 못 올려놔가지고 네. 도쿄도에 들어가서 매뉴얼을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대비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제 핵전쟁이든 아니면 북의 공격에 대비한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그렇다면은 그걸 그 관련 부처가 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가 아주 상세하게 게재를 해놓고 국민들은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똑똑하시니까요. 그러니까요. 받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조금 네. 망설여지시면 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구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있으면 정말 그 죽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 일단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물 몇 통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좀 그 페트병인데 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 몇 병 정도는 있는 게 좋고요. 네. 세 번째는 초코바. 네. 식량이 없다면 초코바만 먹어도 열량이나 여러 가지로 생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코바, 저는 사실은 집에 이런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놨는데, 네, 네. 그 초코바 뭐 나중에 그 유효기간 다 돼가면 또 가족들하고 또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정도는 조금 너무 많이 말고 한 사흘치 정도는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네. 여러 가지 안전에 있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신인규 대표님은 이제 직업이 그러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들으실 때는 신인규 대표님 말씀으로 그냥 듣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네. 정부가 표준 세트라든지 이런 걸 몇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 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면 간단하게 아 이것만 사면 최소한 그거는 되는구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적어도 그 정도는 이 정부 네. 관계 부처가 국민안전처라든지 행정자치구가 이런 것은 마련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소개는 해줄 그런 의무는 있지 않아 책임이 네. 그렇게 해주면 우리도 얼마나 준비하는데 편하겠습니까? 가서 뭐 요새 단파라든가 뭐 그것도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네. 예. 단파라디오 저도 네. 그 한번 사고 싶어가지고요 네. 찾으러 다녔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어렸을 때 추억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작은 형태고 약간 저 우리 손바닥만한 크기거든요. 네. 그걸 사고 싶어서 온 시장을 다 헤매고 다녔는데 잘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격이 고가예요. 사실. 그 AM 라디오를 사기 건전지 AM 라디오를 사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한 시간을 뒤져서 네. 거의 딱 한 모델을 찾았습니다. 나머지 수십 수백 가지 모델은 전부 USB 충전입니다. 아무 네.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딱 건전지로 작동하는 AM 라디오가 있어야 되는 거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고생하실 필요 없이 어쨌든 평화의 메시지가 군 관계자로부터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인규 대표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